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드디어 짜장 불닭 볶음면을 먹어보게 됐어요. 먹어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짜장이면 짬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객원 출연이고요. 한번 네, 내용물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 이제 내용물 뜯어봤는데요. 뭐 오징어 짬뽕이야 뭐 그냥 그런 거고, 이 짜장불 닭볶음면을 여기서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요. 자, 면 잠깐 뜯으면 네 뭐 뭔가 짜장 건더기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다 익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살짝 이 소스 색깔이 그 불닭볶음면 같은 벌건 색깔은 아니고 약간 그 삼양의 그 짜짜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짜장 느낌이에요. 짜장 느낌이고, 그냥 한번 섞어볼게요. 섞어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다 비볐는데요. 지금 색깔이 되게 불안하죠. 뭔가 그 섞은 색깔은 짜장 같은데 약간 지금 이 그릇에 보면 약간 그 뻘건 소스가 좀 약간 붙어있죠. 약간 사천 짜장, 글쎄요, 약간 그 고추 짜장인가? 제가 알기로 삼양라면 고추 짜장인가 라면 있거든요. 약간 그거 느낌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 예전에 그 삼양의 고추 짜장 라면 있었는데 PX에만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쎄. 그거보다 매운맛이 좀 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다른 회사의 짬뽕 라면이긴 하지만 짬뽕 국물을 그냥 같이 좀 먹도록 하겠어요. 그 오징어 짬뽕을 준비한 이유는 그 맛짬뽕이 없어. 진 짬뽕도 없고요. 그 삼양 갓짬뽕은 맵잖아요. 그래서 이 짜장불닭볶음면에다가 그 갓짬뽕을 먹으면, 물론 엄청 매운 걸 좋아하시면 갓짬뽕을 드셔도 돼요. 뭐 어떤 조합이 더 좋을지는 뭐 여러분들이 드셔도 괜찮아요. 전 좀 더 먹어볼게요. 비웠는데 이거 보면 지금 겁나 땀이 나서 닦고 있고요. 그 매운 짜와 그거하고 비교하면 차이 이게 맛있긴 한데 굳이 약간 모르겠어. 한번 땀을 화끈하게 흘리고 나니까 굳이 다시 모험을 하고 싶진 않은?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굳이 다시 모험을 하고 싶진 않네요. 그냥 제 안전한 속을 위해서 그냥 안전하게 짜파게티를 먹는 걸로. 아니 뭐 맛은 있어요.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끔 뭐 드셔보세요. 근데 불닭 맛은 모르겠어요. 그 닭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원래 이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잖아요. 닭고기 넣고 한 그 닭고기 향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짜장을 섞으니까 그냥 쇠고기 스프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향이 안 보여서 뭐 그렇다고 여기다가 닭가슴살 썰어서 넣어서 먹는 그런
그 모험은 하고 싶지 않네요. 네. 뭐 소스 자체는 맛있어요. 소스 자체는 맛있는데 좀 건더기가 좀 닭고기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